7월 31일 날 또 터졌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데 제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휴가를 보낸 걸로 추정이 되는데 출장 기록도 없이 법카를 8번이나 썼어요.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진짜? 당연히 안 되죠. 아니 법인카드를 예를 들어 제주에서 써야 된다 그러면 제주에 출장을 가거나 하는 그런 업무 때 써야지 휴가 갈 때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법카는. 그렇죠. 네. 법카가 휴가 갔을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휴가를 지원하는 공식적 업무로 네. 그 휴가에 대해서 뭔가 휴가가 아니라 뭐 단체 MT를 간다거나 그럴 때 그런 지원을 할 때나 쓸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보고서가 있어야 되겠죠. 네. 계획서도 있어야 되겠죠. 네. 어떻게 이런 빌런이 있습니까? 네. 증빙자료 없이 그냥 마구 쓰는 사람인데요. 그래놓고 증빙자료 왜 안 내놓냐 그랬더니 어, 이 자료를 갖다 내가 아. 그 뭐 내줄 그런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했는데 네. 국회가 요구하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법카 같은 거는 이렇게 남용해서 쓰면 나중에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큰 거를 노리지 대체로 네. 이런 데 들어가서 뭐 주식 주가 조작을 한다든가 고속도로 휘기한다든가 이렇게 돈 벌려고 그러지 이렇게 버카 쓰고 다니는 걸 좋아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럼요. 이건 나중에 꼬리가 잡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진숙 같은 사람은 아마도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전리품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버카를. 내가 이렇게 못된 짓 많이 하고 아부도 하고 이래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네. 이거 얻으려고 왔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연봉이 작았다고 생각하는구나. 많이 이제 뭐 어쨌든 공직을 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갔으면 목적이 그거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아 법카 이제 아. 이제 마음껏 쓸 수 있어. 예. 집 앞에서 4천 원짜리도 긁고 그렇죠. 뭐 큰 것도 긁고 빵도 막 사고 나플레용 제과 가서 긁고 네 맞습니다. 어? 와인도, 아 요거 산나페를 테니까 어, 내가 올 때마다 빵 줄 수 있게 예. 해주세요. 예 식당 가서 여기서 제일 비싼 거 갖고 와 어. 긁고 어.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은 즐거움을 느꼈을 수 있다. 쾌감을 내가 어? 이렇게 버카를 막 쓸 수 있는 데까지 드디어 올라왔구나. 예. 아니 그거는 좀 이상 심리 아닙니까? 사실 누군가가 내가 법카를 이렇게 쓰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느끼면서 그 위에 올라간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네. 거의 없어요. 그 좀스럽죠. 좀스럽다. 좀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죠. 네. 네, 보통은 그 권력의 자리 자체에 올라간 거. 그리고 그걸 가지고 힘을 행사하는 거. 그렇죠. 뭐 이런 거에서 쾌감을 느끼는데 이진숙은 이제 버카 긁을 때마다 짜릿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오, 야, 야, 짜릿해. 오, 행복해. 오, 5천 원 벌었어. 오, 야, 만 원 벌었어. 야, 이런.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비교해봐도 윤석열은 네. 버카를 남을 위해서 쓰는 쪽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예, 저 정보들을 수집해 보면 네. 사람들하고 회식하고 그럼 자기가 긁는다고 먼저 나와서. 그러고선 아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러면 김건희 버카 있죠 코바나 예. 그거 보여주고 그랬대요. 진짜? 제가 들은 증언에 의하면 오. 그래서 제가 결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기가 돈을 막 쓰면서 과시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준숙은 사람들 하나도 안 부르고 혼자 가서 밥 먹고 예. 그걸로 버카를 그으면서 돈 아껴서 좋아하는 유형. 야. 그러니까 좀 대별되죠 윤석열 그렇죠. 쪽하고는. 그래서 이준숙은 어려서부터 친구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데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아, 실제로 이 희열 보십시오. 아. 너무 좋은 이 차부터 바뀌었잖아. 네. 너무 좋은 거야 그냥. 표정이 아주 막. 와 이제 내가 방통위 원장이야. 버카 만들어 쓸 수 있어 이제. 아유 진짜 하루가 되든 일주일이 됐든 너무 행복한 거야. 네. 드디어 내가 성공했다. 네. 그렇죠. 그런 데서 너무 비루하지 않습니까 이거? 네, 이거 비루한 인간인 거죠. 근데 중학교 때부터 그 싹이 있었다고 그러죠. 네. 준법 정신이 결여되어 있으며 수차례 시정하였으나 계속 지도 요망이 된다. 자신의 나태와 무관심으로. 근데요. 예. 이걸 보면 저는 이걸 쓰신 선생님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얼마나 힘들고 화가 났으면 이렇게까지 썼을까 싶어요. 학생들 생활기록부 중학교 때 네.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쓴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죠. 거의 전 본 적 네. 없어요. 그냥 덕담만 써줘. 주례사처럼. 그리고 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저도 뭐 땡땡이도 많이 치고 선생님 말도 많이 안 들었거든요. 네. 그럼 대충 그런 정도로 써요.
단체 생활에 좀 잘 참여하지 않는다라든가 네. 좀 이제 자유분방한 경향이 있다든가 네. 이렇게 돌려서 살짝 얘기하거든요. 네. 준법성 결여라는 표현은 사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심한 말을 한 겁니다. 선생님으로서. 지금 나태와 무관심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보면은 추정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네. 맨날 지각을 한다든가. 아, 그 정도로 전 준법성이라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각 반복되시 했거든요. 네. 저도 선생님이 준법성 결여라는 쓴 적 없어요. 그냥 뭐 좀 게으르다라든가 예. 성실하지 않다라든가 예.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죠. 그래서 준법성 결여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법카로 막 그 빵 사 먹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공금을 몇 개 놨는데 그걸로 빵 사 먹었다든가 하는 정도의 짓을 했을 때 한마디로 선생님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그 규칙 파괴 행위, 공적인 규칙 파괴 행위 이런 걸 했을 때. 근데 그거를 나태와 무관심으로 한다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써놓고. 예. 또 선생님들은 대충 그렇게 한번 이제 비판 같은 걸 하면요, 약간은 그 변호해 주는 말을 뒤에 씁니다. 예를 들면 가정 환경이 좀 안 좋다든가 그런 말도 없어요. 그렇게 보통 해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이런 이런 여건으로 이런 것 같으니까 지도 요망 때문에 썼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본인 문제라고 했어요. 자신의 나태와 무관심이라고. 그러니까 학생을 비난한 거예요. 이진숙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선생님이 보기에는 얘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이 나쁜 애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주 이거 정도의 이런 정도의 평가 기록부는 사실 보기 정말 힘듭니다. 학교에서 맨날 선생님 칼로 찌르고 다니고 이래야 겨우 받을까 말까 한 그런 평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화가 났으면 이런 평가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는 명확하게 좀 그걸 읽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이진숙이 이미 중학교 때부터 반사회적 성향이 이제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준법성 결여가 딱 그럴 때 써요. 심리학에서는 반사회적 성향이 강하다. 그러니까 공공의 질서 규칙 이걸 파괴하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예. 이게 극단으로 가면 사이코패스거든요. 예. 이 사람은 이제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반사회적 성향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기성의 권위, 질서, 규칙 이것을 마구잡이로 깨면서 자기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 같고 또 선생님한테 칭찬과 인정 같은 걸 받고 싶어하는 욕망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정도 했는데도 계속 안 받고잖아요. 네. 그 얘기는 선생님도 무시하는 거죠. 나는 그냥 포기했어. 너한테 뭐 사랑받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살았던 아이였다. 청소년기에 이미.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진숙은 윤석열처럼 사람들 모아놓고 술 먹고서 막 거기서 잘난 체 하면서 떠들 때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버카로 이제 와인이랑 빵 사갖고 혼자 방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예. 낄낄낄거리면서 예. 이렇게 즐기는 사람일 것 같아요. 아, 행복해. 예. 와인 먹으면서. 예. 빵 조금씩 뜯어가지고 예. 먹으면서 이게 버카로 산 빵이야. 그런 스타일이란 거야. 중학교 때부터 이미.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일종의 기회주의자. 꼴통 기회주의자. 예. 그러니까 이 반사회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직자로서는 아주, 낙제점이잖아요. 아주 아주 반대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어떤 일을 벌인지 보세요. 중학교 생활기록부가 이자의 그 공직자로서 저질렀던 그 만행의 어떻게 보면은 예언 같은 거예요. 아, 맞습니다. MBC 직원들을 사찰을 했는데 그것도 네. 스파이웨어를 집어넣어서 사찰했어요. 네, 네.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해킹당했다면서 그 해킹당한 자료들을 갖다가 피켓 시위하듯이 청문회장에서 들고 설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혀 저런 데 대해서 죄책감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 스파이웨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걸 심어가지고 그게 스파이웨어가 오류를 일으켜가지고 이상한 글자들이 들어가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다 확인된 거야. 그 법원에서 다 판결이 난 거야. 그런 등등의 이유로 뭡니까? 파업이 정당하다고 나온 거예요. 사측이 사찰을 하고 그리고 사측이 노조를 음해하는 그런 그 계약을 다른 매체랑 맺어가지고 2억 5천이나 주고 그러니까 그 파업이 정당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쓰는 말이 바로 준법성이 결여됐다고 얘기하죠. 네. 어떻게 회사의 공금을 가지고 회사 직원들을 사찰하고 네. 더 나가서 외부 업체를 사서 직원들을 공격하라고 합니까? 네. 2억 5천이나 줬어요. 네. 그게 중학교 때 이미 나왔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볼 때 느껴졌다는 얘기죠.
차라리 사비를 써서 하든가 그렇게 사찰을 하고 싶으면. 근데 이 사람은 공금을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예. 예, 버카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보세요. 일종의 선생님 위치에 있는 그 감시자들이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 발의한다는데도 전혀 흔들림 없이 그냥 바로 그날 출근 딱 해가지고 자료 딱 받고 점심 맛있게 먹고 버카를 먹었겠죠? 예. 맛있게 먹고 가가지고 회의 딱 열어가지고 왜냐면 그때 그제서야 또 부위원장도 임명이 됐거든. 네. 그러니까 부위원장이 임명해서 그 출근할 때까지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후에 이거 열어가지고 두 사람이서 공영방송 여권 추천이사 13명을 선임을 해버렸어요. 네. 윤석열을 뭐 사인했고. 여기 보면 허익범. 허익범이 누굽니까? 김경수 잡아놓은 특검이에요. 그자가 방송에 대해서 뭘 합니까? 어? 자, 명단들 보여드릴게요. KBS 이사는 권순범, 그 유현순, 서기석, 이건, 이인철. 이인철은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야. 허엽, 황성우. 이 중에서 권순범은 지금 현재 한국방송공사 이사로 그 방민을 보좌하는 인간이고, 류현선, 류현순도 그 악독한 그런 그 극우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서기석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보세요. 김동률, 손정미. 손정미는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이에요. 윤기룡, 이우영, 임무영, 허익범. 허익범이 바로 김경수 잡아놓은 특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탄핵 절차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자 바로 또 그 밤에 밤 그러니까 5시면 퇴근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 술집을 그, 들러시는 네. 분인데 이때까지 7시가 넘어까지 기다려가지고 재가를 하고 가셨어요. 사인하고. 네. 아 이럴 때는 너무 성실하신데. 열심히 합니다. 이럴 때는. 예, 열심히. 예, 예. 나쁘지도 할 때는 아주 성실해요. 진짜. 아주 환상의 궁합이에요. 네. 진짜. 거의 뭐 군사 작전 하듯이 했죠. 네. 네. 이제 쿠데타에 네. 서명하듯이. 네. 쿠데타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것도 쿠데타예요. 네. 방송 장악 쿠데타. 쿠데타를 좋아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쿠데타에선 진심인 사람. 어떻게 보면 이런 거 할 때 윤석열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권력을 갖고 있어. 아, 재밌어. 이번에 잘했어. 아, 재밌어. 하루 만에 딱. 아우, 진짜. 이거 이준수만이면 누가 하겠어요, 이런 짓을. 네, 그렇죠. 된 거죠. 역시 잘 뽑았어. 네. 그런데 즉시 신고가 법인 디올백 신고는 7개월 동안 안 했죠. 네. 7개월이 넘게. 이거부터가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자격이 전혀 없는 인간들끼리 지금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즉시 신고해야 된다는 게 법이라고, 법을 지켜야 되는 이 검사 출신의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아. 한동훈도 난리 났어요. 무고 탄핵이래. 저거 이제 써야 돼요. 그 정점식 날리면 무고 경질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예. 한동훈 녹화 무고 경질한 거야. 그래서 자진사퇴 안 할 걸로 보이는데. 그래 봐. 그럼 그 이후에 사실은 방통위가 그냥 멈춰 있잖아요. 근데 지네들이 방통위 현장을 이렇게 무리해서 뽑은 이유가 방통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뽑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정반대의 행태를 갖다 보이고 있잖아요. 네. 탄핵이 다 예언되고 있었는데 왜 그 지랄을 합니까, 그럼? 방통위가 MBC만, 장악해 놓으면은 방통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사퇴 안 하고 버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탄핵되면은 정치적 책임질 겁니까, 대통령이? 숨이 턱턱 막힐 때 아인구수로 일단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시원하게 우리 오래 오래 좀 살아야 돼요. 진짜 스트레스로 지금 명이 짧아지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 그런 대동세상을 조금이라도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론사들은 광고만 따면 다야? 그리고 월급만 받으면 다냐고 니네들 기자야? 아 진짜 모든 것들이 출발은 거부권 때문 아닙니까 지금. 그게 어떤 새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걸 무력화시키겠다고 탄핵하는 게 위헌이래. 미친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가 가능해요? 그럼 뭐 누구를 탄핵할 수 있어요? 무슨 짓을 해도 탄핵을 못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왕은 건들지 마라. 윤석열은 제왕이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왕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왕조 시대 때도 잘못하면 쫓겨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범죄적 의혹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현행범이잖아요. 현행 쿠데타잖아. 지금 저기다가 밤에 늦게 술 처먹고 그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새끼가 거기서 기다려가지고 거기다 사인하는 게 그게 제정신입니까? 예, 예. 이러면 안 된다고 구독자들이 그러시는데 저도 오래 살아야죠. 예. I'm good. 윤석열 때문에 성격 다 버렸네요. 저. 예. 어우 가라앉네요. 예. 리프레시 되고 있어요. 자. 아, 앵구 진짜 좋습니다. 오늘 충돌, 이건 충돌이 아니라 국회를 농락하는 자들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들이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국회에서의 투쟁 강력하게 응원합니다. 예. 자, 소장님 지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일정한 그런 어떤 그 공방들이 진행이 되고 네. 이제 전당대회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 그러니까 8월 중순에서 말 정도 되면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마치고 뭐 방향을 잘 잡아서 네. 저는 국민들과 거리에서 싸우는 쪽으로도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 내에서 싸우는 건 잘 하고 있는데. 네. 워낙 이놈들이 꼴통들이라서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예. 근데 이 과정이 반복된다면 계속해서 예. 국민들이 좀 피로감을 느끼거나 무력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 패배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예. 뭐 안 되네 해봤자. 그러면 또 의석수가 200석이 안 돼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옛날에 또 악몽이 떠오를 거고. 그래서 예.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의 싸움도 잘 해야 되지만 예. 그 전열을 정비해서 전면적인 범국민 항쟁 쪽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양수겹장, 원내외를 다 아우르는 항쟁을 시작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은 지금 진짜 너무나 참혹한 그 언론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MBC가 또 무너지게 되면 또 뭐 지금 현재 같이 제대로 싸우고 있는 데는 종편 중에서는 JTBC 정도밖에 없고 JTBC도 사실은 센 걸 치면서도 눈치는 보고 있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그 위에 회장이 이제 사실은 미국의 이득을 위해서 네. 움직이는 사람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네.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계략적인 그러니까 조금 더 지혜로운 그런 싸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뭐 또 그때쯤 되면 또 뭐 한동훈과 윤석열도 본격적으로 싸움을 벌일 가능성도 있고요. 전쟁을. 그러니까 확실하게 네. 지금은 윤석열이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둘이서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그거는 다 잠깐의 쇼지. 윤석열이 한동훈을 용서해 줄 리도 없고 봐줄 리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세력이 윤석열을 치지 않고서 살아날 길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 사람들은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사이다. 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윤석열이 지금 본문 이제 뒤에서 공작을 시작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 한동훈도 살기 위해서 싸우고 이것이 그때 8월 말에 그 민주당의 항쟁과 맞붙는다면 상당히 큰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에게 자꾸 똥파리가 꼬이면 너는 똥이다. 아 너무 지혜로운 말인 것 같아요.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도 좋고요. 이상한 놈들이 자꾸 꼬이지? 네. 내가 뭐 똥이 아닌가 생각을 꼬이는 게 아니라 똥파리를 좋아하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예, 똥파리를 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똥파리를 자꾸 부르니까 나는 똥이다 이렇게 그렇죠. 바꿔야죠. 자, 오늘 또 속 시원한 그런 심리 분석 너무나 행복했습니다.